네, 고마울 시간인데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 차장이 백신을 맞고 쉬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얀센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민방위까지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못 갔고 저랑 간발의 차이로 김민 차장은 백신을 맞고 집에 있네요. 오늘은 제가 마감까지 여러분들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식 곰벌레님께서 백신 후 군용톡이 어마무시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백신 맞았는데 안 아프던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들리는 말로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좀덜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제가 주변의 지인들, 백신 맞은 지인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제 주변에는 다안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 괜찮던데?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부부가 같이 맞으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씁쓸해하신 건강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맞으면 어떤지 좀 그렇네요. 좀 아픈 건좀 겁나는데 안 아파도 좀 이상하고요. 주식 곰벌레님은 굉장히 건강하신 걸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뭐 쌍방울이랑 하림 이야기 지금 무슨 결정이 났나 봐요. 이쪽에 막 변동성이 엄청 심한데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저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살이 그렇게 빠진 상황, 카메라 조명이 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명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부터 몇 종목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징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몇 가지 특징주들이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 보입니다. 한온 시스템이 오늘 7%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금요일에도 한번 쭉 솟아 올랐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거는 22일 날 매각과 관련된 입찰 받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뭐 자동차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 오늘 아침에 뉴스가 있었어요. 보유 중인 플라스미드 DNA 생산 기술 가치가 4조 원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얘들 시총이 9,900억이거든요.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었고 아침에 비트코인 아니, 암호화폐 소식을 좀 전해드렸죠. 암호화폐 업비트가 페이코인을 비롯한 일부 가상화폐에 대해 원화거래 중지 조치를 결정하면서 막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영향으로 다날 좀 하락을 했고요. 현대로템이 로봇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웨어러블 로봇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입는 로봇이죠. 11월, 12월에는 기아의 제조업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기술들, 우리가 만화,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하이브가 또 강세예요. 하이브가, 코로나 접종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0명까지는 지금 공연을 뭐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공연 수익까지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터 업종이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농심이 4.8%가 급등했어요. 이게 사실 이거 좀 속상한 이야기거든요. 라면 가격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제품 가격 인상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발면이 누적 판매량 50억 개 돌파했다라고 해요. 사발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면 이제 군대 기억이 나거든요. 군대에서 부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발면.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또한 20년이 지나고 먹어보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면발이 좀 얇죠?
어찌됐든 간에 이거에 상반기 라면, 소시지, 치킨 이런 가격 올라갈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좀 보이고요. 아, 좀 뭐 힘듭니다. 오늘 또 하락하는 농심은 이렇게 좀 올랐는데 하이트진로는 좀 뭐 나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친족 계열사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님이 회장이 고발을 당했다라는데 그거를 좀 숨겼대요. 이게 이 하이트진로가 친족 회사 누락을 했다. 이 네 개의 회사인데요. 기업 집단 관련돼서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내부 거래 이거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친족 뭐 이렇게 조카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 좀 누락이 됐다. 여기죠. 요 기업입니다. 연암송정, 대우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 이런 회사 여기 보면 뭐 자녀, 누나 뭐 이게 뭐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 이쪽과 관련돼서 누락이 돼서 고발을 당했다. 이게 사실 음식료 업체들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뉴스여서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 몇 가지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봤고 지금 종가가 나왔으니 종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상승 하락 특징주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상한가간 종목들이 우선주가 꽤 많아요. 동양 우선주, 그 다음에 유진스펙, 그 다음에 대교 EUB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진SM, 디지털조선.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그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뭐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상승 하락 종목들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림페이퍼, 오늘 종이, 제지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제지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쌍방울 오늘 17% 채팅창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17%나 올랐습니다. 동양이 15% 급등을 했고 뭐 이런 쪽 종이목재 이런 쪽 강세를 보였고 동방아그로, DCM, 넥스트사이언스, 유스홀딩스, 화신 이런 쪽들은 오늘 좀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뭐 하한가는 없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이 프리즘을 보시면 역시 종이목재 오늘 무림페이퍼가 23% 상승을 했고 서비스업 오늘 뭐 대규라든지 신세계 INC 뭐 이런 쪽 비상교육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 전기가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증권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주, 보험 약세를 보이는데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 쪽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뭐 철강, 운수장비,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는 오늘 좀 좋지 못했습니다.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마감 키워드는 성장주 BBIG가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ETF를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ETF와 그다음에 BBIG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성장주냐 아니면 뭐 반도체냐 아니면 경기 민감주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지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좀 약세인데 오늘 선물이 그래도 좀 상승을 했네요. 뭐 소폭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BBIG 이 ETF는 플러스를 보였어요. 꽤 큰 폭으로. 그래서 성장주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금리 안 올리겠다라는 것들을 시장이 지금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안 올리면 기존에 금리 올린다라는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던 이 성장주들 이 다시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BBIG를 지금은 다시 돌아볼 때가 된 게 아닌가. 오늘 주가 흐름도 그런 쪽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실 때 BBIG 성장주 오늘 카카오도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카카오의 급등으로 봤을 때 시장이 다시 또
성장주 중심으로 재편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뭐이 지수, 이 프리즘을 보셔도 그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 오늘 제약 오늘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제약, 차바이오텍 이런 거, 디지털 컨텐츠 이런 것도 다 성장주잖아요? 종이 목재, 금속, 인터넷 이런 강세였고, 금융, 섬유 의복, 음식료, 방송 서비스, 건설, 통신, 반도체 이런 쪽들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성장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 그러면 오늘 지수를 어떤 종목들이 이끌었는지 보면 역시 거래소에는 카카오가 하드캐리 했습니다. 카카오가 5%나 오르면서 지금 시총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시총을 보면,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아직까지는 시총이 안 바뀌었네요. 장중에 잠깐 바뀌었는데 한 3천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천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카카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오늘 이제 네이버도 많이 올랐지만 카카오가 지수를 하드캐리했고 다음으로는 셀트리온이 5.8%가 오르면서 아까 레키로나주 이야기를 했죠? 그 영향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세를 보였고요. 뭐 NC소프트 최근에 뭐 들락날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주들도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 뭐 코스닥 비슷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작년에 코스닥을 주름 잡았던 그 삼총사가 오늘 총 강세를 보였고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다 게임 아니면 코스닥은 다 게임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예요. 오른 거. LNF 2차전지도 좀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코스닥은 특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좀 시선이 잘 보이고요.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는 2.8포인트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3,252포인트. 지수는 꾸준히 오르긴 했었는데 약간 고점에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약간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이 400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440종목. 오히려 더 많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오늘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는 좀 부진했습니다. 아, 오늘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루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997포인트로 코스닥은 마감을 했습니다. 6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상승 종목 수도 6포인트 상승했는데 상승이 690, 하락이 620. 이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를 한번 좀 봤으니까 우리가 수급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부터 개인이 샀는데 뭐 개인이 계속 쭉 샀습니다. 3천억 정도 샀고 기관이 좀 팔고 있네요. 뭐 기관의 매도 뭐 사실 어제 오늘 일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기관이 좀 사줬네요. 기관이 좀 사면서 외국인은 양 매도 근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일단은 한번 외국인 수급부터 한번 보면 네이버가 1000억. 근데 뭐 사실 네이버를 그렇게 카카오를 그렇게 많이 산것 같진 않아요. 외국인은 네이버가 1000억 정도 사면서 시장 강세를 보였고요. LG전자, 셀트리온, 효성 TNC, CS윈드를 샀고 삼성전자, 현대차는 조금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포스코도 좀 팔았고요. 일단 외국인들도 성장주에 배팅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기관을 볼까요? 기관도 사실 카카오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오늘 카카오는 개인이 샀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2,600억이나 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동향이 조금 엇갈리는데 오늘 카카오가 많이 올랐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를 많이 샀다. 마지막으로 동시순매수를 한번 좀 볼까요? 코스피에서는 누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는지 오늘은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를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많이 매수를 했다. 외국인 기관은 분위기 보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하나 솔루션까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한 모양이고요. 코스닥은 첨보, 에코프로비엔, 덕산 네오룩스, 이거 다 2차 전지인데요.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리고 있다. 요 이야기. 제가 금요일에도 이런 부분들, 한번 나타나서 오늘 아침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까지 계속되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거. 어우, 죄송합니다. 이게 금요일 거였군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보죠. 역시 네이버였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을 많이 샀네요. LG전자, LG이노텍 역시 외국인들을 오늘 수급은 성장주에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카카오게임즈, 하림,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성장주, 뭐 네이버라든지 2차전지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고, 오늘 히트를 쳤었던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 수급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성장주가 주도를 했는데요. 인터넷, 게임, 2차전지 이런 쪽의 수급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좋아하는 주식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수익이 많이 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시황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